둘. 줄줄이 소세지 마냥 이렇게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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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되게 예쁜 그림 나올 것 같아. 줄줄이 소세지 마냥 위에서 서서 대기하면 돼. 야,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와, 이거 운동을 뛰어내렸겠다 지셨네요. 뛰어내렸겠다. 와. 아, 못 찍었. 못 찍었. 아니야, 못 찍었어. 한번 더 찍어야 돼. 못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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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선생님이 찍으셨죠? 굉장히 당겼죠. 어떤 거? 예, 늦게 하겠다고. 무섭다는 책인데 뛰었어요. 아, 얘 뛰었어? 제가 뛰었어요. 저 안 뛰었어요. 오빠가 뛰어. 넌 영세 뛰었잖아. 무슨 영세? 괜찮으세요? 어떠셨어요? 물 먹은 거 같아. 어, 시원해. 재밌어, 재밌어. 근데 순간은 아무 생각이 안 나. 맞아. 어떠셨어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 한마음으로 온 세상에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야, 5분. 5분이래. 야, 너 후회. 너 후회 임마. 내가 후회했다고. 너 밀릴래 갈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어? 같이 죽을. 아. 나먹기라고? 뭐 지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게 맞냐? 무슨 상관 있어? 한 번 더 드실래요? 아니. 저랑 같. 아니야 아니야. 야 둘이 가도 어떻게 혼자씩 내려와? 기울라고 했으면 한번 뛰어야 되는 거야. 나 예전에 안 하고 후회했어 한 번. 할 수 있어. 야 여기 못 들어가 봐. 아니, 아니 괜찮아 들어가 들어가. 그래 한번 해줘야지. 야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 한번 해볼까? 그래. 남자답게 마.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울하십니까? 몸이 아프신가요? 어느덧 다가온 추위 더 이상 안에서만 있을 수 없습니다. 2024 주님이 꿈꾸신 교회 한마음 체육대회.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함께 뛰고 웃으며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간. 푸짐한 상품도 잊지 마세요.
10월 13일 주일 오후 1시 공란 초등학교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4 주님이 꿈꾸신 교회 한마음 체육대회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니야! 빨리! 몇 분 남았어요? 갑니다. 갑시다. 갑시다. 하나, 둘, 셋. 이거 안에 이거 갈색가 아까 움직였는데? 안 움직여. 아니겠지? 치즈야, 치즈. 오! 떨면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해야 그게 빠지지. 그렇지. 우정나. 일단 가면서 먹지 않을래? 역전의 용산 300 용산 자 이제부터 이제 유격이 시작됩니다. 역시 찬양단이 약간 서는 거죠? 제가 찬양을 하면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연도 띵곡은 바로 이거죠? 대한민국! 모든 세대! 모든 세대! 복음 들고! 고생하셨어. 자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네. 야 하기 쉽지 않아. 아빠도 똑같은데. 원혁이와 준혁이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아 네네. 일로. 기도해. 오케이. 그러세요 주여 한번. 앉아 앉아. 앉아. 다리 쭉. 나를 다리 쭉. 나 행복해. 좋아. 나 좋아. 파이팅! 사랑해! 사랑 고백해! 나 너무 재밌어! 나 너무 재밌어! 어떠신가요? 팀라인 앞두고 생각보다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야야야! 우와! 오! 벌레 깜짝이야. 뭐 긴장감 넘치는 부금 그런 거 갑자기 트는 거 아니야? 야호하고 있는데? 김정수 사람은 약간 분명히 고소공포증 무섭다고 그랬는데? 발을 딛고 점프! 아 발을 딛고 뛰어야지 이렇게 뛰라고 아니 발을 딛고 뛰라고 그렇다 이렇게 빨라? 살려주세요. 나 너무 무서워. 아빠한테 안 나게. 아빠, 이거 아니잖아.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아빠. 이렇다 말 안 해줬잖아. 여기 할아버지 잘못했어. 보다 더 나아가고 성장하며 신앙하는 사람이 잘 되었어. 가까이 와. 제발, 저 좀 내려가겠지요. 카메라 걱정 하지 마. 야, 뭐? 파이팅! 너무 차가워. 아. 맞아, 맞아. 나, 노, 캣, 오케이, 파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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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비록 잠시 믿음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손을 잡고 계셨고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헌신의 자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울 것이며 내가 너에게 길을 내리라. 기적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